안녕하세요. 프로기보 초반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바둑이 처음일 때는 프로기보 초반을 따라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꼭 바둑판을 놓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36번까지 할 건데요. 한번 먼저 보시고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하점에 두었습니다. 2번은 하점이죠. 3번 소목입니다. 이곳을 소목이라고 합니다. 4번도 소목이네요. 소목이 이제 나왔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날일자. 예, 소목일 때 날일자 걸침, 뭐 한 칸 걸침이 있는데요. 날일자로 이렇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럴 때 6번. 예, 예전에 가장 많이 쓰였던 수인데요. 예, 고스트바도왕에서도 6번이라는 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으로 왔을 때 6번으로 받는 거 한번 기억해 놓을 만한 수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이것도 아주 좋고요. 막 이렇게 뜨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자, 6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날일자로 왔네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5번이 뭐 1, 2, 미전이나 뭐 칸이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자, 5번을 놔두고 바로 이렇게 7번으로 이렇게 바로 날일자로 공격을 했네요. 백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바둑 배울 때는 날일자로 오면 날일자로 받아주는 게 가장 튼튼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받아줘도 되는데요. 이 자리를 무시하고 다시 소목. 소목은 굳히는 게 크다고 보고 8번으로 다시 날일자로 갔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일자로 왔을 때. 자, 9번도 그러면 여기 6번처럼 이렇게 받아줄까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번. 네, 9번으로 또 편하게 받았습니다. 소목일 때 정석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 배울 때는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네, 프로도 또 많이 뜨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뜨는 수입니다. 그래서 9번, 아주 9번, 6번은 한번 기억해 둡시다. 어려운 수보다는 쉬운 수로 가는 것이 조금 낫다고 했죠.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협공했네요. 협공했을 때 이런 모양에서 그렇게 삼삼 들어가는 거 있었죠. 그죠? 자, 그러나 프로 바둑에서 손 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모양에서는 만약에 받는다라면 네, 이렇게 양걸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삼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모양에서 한번 백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흑의 선택이죠. 흑은 8번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바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자, 1, 2비전에서 격공을 했네요. 자, 보통 8번이 이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움직여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33.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33으로 12번을 갔습니다. 자, 33이 오면 막는 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은 항상 처음 바둑 배울 때 1번 아니면 2번, 이거는 꼭 막는다 이래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11번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2번으로 좀 막고 싶은데요. 자, 물론 1번으로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통은 2번으로 우리 편 쪽으로 우리 돌이 좀 있는 쪽으로 막아주겠죠. 자, 13번을 막았습니다. 자, 그럼 백은 당연히 밀고 나가야 되겠죠. 자, 이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했죠. 네, 1번으로 뻗는 수, 2번으로 한 칸 뛰는 수, 그 다음에 두 점 머리 두들기는 수. 네,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근데 요즘은 1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전에도 한번 볼까요? 네, 15번을 뻗어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두 손을 두들길 수 있지만 저 15번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33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100은 16번. 이 날짜로 미끄러져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떠서 보통 해결해요. 또 무턴 밀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자, 16번 기억해둘 만한 수죠. 자, 기억합시다. 16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7번으로 7번이 움직이지도 않고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백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이 수는 한번 배워놓을 만한 수인데요. 보통은 그냥 눌러서 7번을 조금 이렇게 중앙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내돌 연결도 겸하면서 눌러주는 수를 많이 뜹니다. 자, 이때 보통 이제 흙이 움직여도 되고 안 움직여도 되는데요. 바로 끼워서 움직였습니다. 자, 약점을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19, 20번이 보통입니다. 축관계도 좀 있습니다. 자, 20번 단쳤고요. 그러면 있겠죠. 자, 이제 연결해 봐야 됩니다. 10번과 18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꼭 보세요. 자, 22번. 이렇게 연결할 때는 이렇게 내 돌을 탁탁 해서 연결해 옵니다. 연결해 와야지만 아직까지 이 돌은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죠. 자, 그러면 네, 밀었네요. 자, 밀었을 때 약점을 이렇게 하면 약점이 좀 많아지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일단 후진을 해서 네, 24번으로. 자, 그럼 한 번 더 밀 겁니다. 아직까지 이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는 2선을 한번 젖혀서 26번, 27번 했을 때. 자, 젖히고 27번 했을 때는 이어주는 게 거의 선수입니다. 네, 선수죠. 28을 이어주는 게. 그러면 흙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흙이 보통은 이렇게 해서 바로 살면 되는데요. 하나, 껴붙였네요.
자, 이래서 응수를 물어본 겁니다. 살기 전에. 자, 그러니까 백이 30번으로 살아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31번 떴고요. 자, 그러면 백도 지금 저 29번에 끄붙여 있으니까 뭔가를 떠야 되겠죠. 네, 그래서 32번을 이어서 탕탕히 결행을 했습니다. 자, 33번, 네, 떠서 연결했고요. 물론 막아도 되는데요. 지금은 막지 않았고요. 34번, 네, 바로 가서 응수를 물어봤고요. 네, 35번으로 1, 2비전 턴타임 떴죠? 그리고 나서 36번으로 다시 한번 가는 수를 떴습니다. 어려운 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오늘은 요거만 한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정석 정도. 네,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의 수하고, 네, 요 9번의 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것도 하나의 여기서 했던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9번과 6번, 그 다음 33에 들어왔을 때 하는 이것만 알아도 네, 충분합니다. 그죠? 하나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격할 때 8번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자, 35번 1, 2비전 있죠? 1, 2비전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이렇게 공격하는 수. 1, 2비전 자리죠? 원래 8번이 100이 많이 돈다면 11번을 가는 것도 괜찮은 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이 나시나요? 자, 1번은 어디에 떴습니까? 하점에 떴고요. 자, 2번은 하점에 떴고. 3번은 어디에 떴어요? 3번 소목에 떴죠. 네, 3번 소목. 4번도 기억나시나요? 소목에 떴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날일자로 이렇게 공격을 바로 갔습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 기억하자 했죠. 어딥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곳. 그렇죠. 물론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자, 네, 6번. 6번은 꼭 기억해 주세요. 6번에는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6번의 수는 반대로 적은 수를 안 뜨면 흙이 이렇게 6번의 자리를 뚫 수도 있어요. 눌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번의 수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1, 2비전 하는 거죠. 좀더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1, 2비전 했나요? 네, 손 5번을 그냥 두고 네, 바로 날일자로 공격하죠. 자, 그러니까 백이 네, 또 날일자로 가. 자, 그러니까 6번과 똑같은 수 어딥니까? 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수들만. 자, 6번. 자, 또 뭡니까? 자, 이거 한번 기억하자 했죠. 네, 이 수를 이렇게 쉬운 수죠. 네, 9번. 알아놓으면 날일자로 왔을 때 소목에 날일자로 오면 나는 6번을 두겠다. 9번을 두겠다. 네, 충분히 처음 봐도 될때 충분히 쓸수 있는 수.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한번 흉내 내보시면 좋겠고요. 자, 협공했습니다. 협공하면 정석이 있죠. 뭐 33에다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바로 다시 네, 손을 빼놓고 8번을 공격 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니까 백이 그럼 33에 돌아 버렸어. 자, 33에 들어오면 막는 거두 가지. 오늘 기억할까 33입니다. 자, 13으로 막았고요. 자주 나오죠. 자, 14번에 밀었을 때 네, 15번 이수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뻗는 수도 있다. 저번에 두점머리 두들겨서 2단전 치는 수도 있었죠. 예, 그래서 15번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날일자 밑그림이죠. 16번도 기억해두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수겠죠. 이렇게. 15번, 16번, 자, 8번, 6번. 요 정도는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17번 수. 이 집도 좀 넓히면서 10번을 공격했는데요. 이때 어떤 수를 기억할까요? 네, 다시. 17번 왔을 때, 네, 18번. 이 수도 여러분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번을 꼭 눌러주는 거. 다시 역공이었을 때. 7번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눌러주는 수. 18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바로 움직였죠. 네, 19번에 끼워서 끼우는 수.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눈여겨 둘 만한 수예요. 19번 끼우고요. 안수 이었고. 자, 연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연결 어떻게 합니까? 10번으로 확실하게 연결 오는 거. 이 수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22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예, 그냥 가만히 뻗었고. 25번. 자, 2선이 젖혔습니다. 27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 바둑 뺄때이 있는 수를 잘하고 호구를 치거나 많이 하는데요. 젖혔으면 손을 뺄거 아니라면 네, 이어주는 것이 네, 28번 적게 이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네, 29번 끼웠는데요. 먼저 한번 이 모양이 급섭니다.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 거고요. 어려우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30번, 31번, 네, 32번, 33번 정도. 아, 요 모양은 요렇게 하면 아 깔끔하게 사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네, 모르셔도 돼요. 아직. 그죠? 그리고 고수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서 네, 34번, 네, 35번. 자, 기억해야 될 건, 자, 1, 2비전 정도는 우리가 자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모를 때는 아, 3차에서 1, 2비전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36으로 대문을 닫아주는 거. 이런 수꼭 기억하시면 좋죠.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